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보는 생활신학의 송창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대극 박사님을 모시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경 예언과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에 의해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성경 예언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당시에 인봉된 책으로 여겨졌던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많은 빛들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지식의 깨달음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경 예언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는 같은 시간들을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4회에 걸쳐 대담을 해 주실 분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셔서 수많은 예언 연구 전도 집회를 운영해 오셨고, 또 재림교회 한국선교본부의 회장으로 수년간 봉사하셨습니다. 또 선교학 박사이시고 현재 사단법인 휴먼 리커버리의 대표로 수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 대담을 해주실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원래 예정됐던 65세 은퇴보다 2년 앞당겨서 63세 은퇴를 했습니다. 네. 은퇴를 좀 일찍 하게 된 뭐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는 선교를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다른 그저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자유롭게 선교에 집중하려고 은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은퇴하면서 제가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구입하게 됐고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예. 사단법인 휴먼 리커버리라고 네. 하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말 그대로 그 인간 회복.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인간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들이 주로 거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하면서 회원 모집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회원들이 한 200여 명 모집이 돼서 그분들이 후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큰 액수를 후원하기도 해서 지금 사무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 분야로 하는 일은 진리의 뿔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월간지 변화를 발행하면서 그 월간지 변화를 가지고 이제 개신교인들한테 대략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을 한 2만 권 정도 무료로 배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제 그 변화라고 하는 그 월간지를 보고 진리의 빛을 보았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감나게 깨닫게 된다. 그런 반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선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필하는 것도 있고 또 개신교 신문에 제가 기고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현역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아주 더 바쁘시고 또 실제적인 선교 현장에 더 많이 이렇게.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바쁘긴 예. 바쁘지만 이제 일하는 분야는 다르니까 예.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예, 예. 훨씬 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습니다. 예. 예. 그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신 분들은 한번 또 목사님의 삶을 한번 또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예.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은퇴 후에 뭔가 집중해서 일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우리 성경 예언에 대해서 잠깐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성경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또 뭐 제가 알기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전도 집회를 하시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예언에 관련된 집회도 네. 하셨고 또 예언에 관련된 뭐 CD라든지 뭐 테이프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셔서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렇게 뭐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예언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뭐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모태 신앙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제 신앙을 갖기까지는 오래 걸렸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 때 회심의 경험을 했다고도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36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성경을 그때는 일주일에 5시간씩 했습니다. 예, 그렇죠. 성경 시간에 예언서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예언을 가르치는 분이 신경훈 목사님이셨어요. 아, 예. 대학에 다니시면서 아마 그저 아르바이트식으로 그 성경 교사를 하신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 중에 이제 예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이거다. 이것이구나. 예. 이 예언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분명히 역사의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회 나와서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신앙을 가르치지만 이 재림교회에 제대로 된 이 신조를 가르치려면 예언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가르칠 때마다 이제 예언을 가르치고 네. 또 이걸 공중전도하기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 거죠. 뭐 연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숙달이 돼서 어쨌든 이 그냥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 예. 이제 예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교회에 있는 많은 자료들이 뭐 PPT 자료든 뭐 동영상이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들을 제작하신 것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뭐 이 자리를 들어서 빌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표했겠습니다만 저 역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오늘 이번에 이제 총 제목이 성경 예언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면 예언이란 무엇인가? 목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예언을 연구하시면서 예언이란 네.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자세하게 뚫어보면 어떤 사람 복음과 예언을 자꾸 구분을 하는데 예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는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그 내용들이 대개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는 예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좀 먼저 잠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예언하면은 이제 다니엘 계시록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니엘 계시록만 예언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언입니다. 아. 몇 가지 성경절을 좀 보면은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도 일종의 예언이에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저기 받으리니 아니할 것이요. 이게 다 예언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9절에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도 아직 되지 않은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것도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것도 예언입니다. 예. 저게 다 예언이에요. 예. 심지어는 예수님 탄생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것도 예언이죠. 예. 그럼 이런 예언들이 성경 전체, 뭐 목사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실 때는 예. 성경 전체 뭐 이런 관점에서 예. 본다면 얼마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뭐 정확하게 제가 계산한 것은 아닌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대략 그 분량을 계산해 봤나 봐요. 네, 네. 한 5분의 1 정도가 예언입니다. 예. 성경 전체. 예.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예, 뭐 성경 예언적인 언어들이 많죠. 그런데 예. 예.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또 뭐 예. 하나님께서 보실 예. 때 왜 예. 이렇게 예언을 또 많이 이렇게 성경에 5분의 1 가량, 물론 뭐 여러 가지 예.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언을 많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이유는 뭐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갈 길과 할 일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다 예언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에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이용해서 또 예언하신 거예요. 저기 1차적인 의미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그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겠다. 1차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쳐들어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길을 보여주셨죠. 멸망할 예, 것이다. 예. 할 일이 뭐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의 기능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를 예. 갖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 길과 이제 살 길을 예. 보여주셨다. 예. 자 이제 예언을 통해서. 예. 그럼 예,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또 역사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예. 이렇게 좀 그래서 봤을 이제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이제 예언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종의 통치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시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가지고 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죠. 그래서 그 이사야 아니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예.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시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예언을 통해서 비춰주신다 그 말씀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주의 깊이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 말씀을 오늘날 썼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잘 모르는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으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모르는 길이지만 주소만 입력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다 보면 정확하게 하늘까지 갈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뭐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라.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한눈 팔면은 길이 그렇습니다. 잘못 간다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관찰해서 깊이 주의하라 이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런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미리 이 일을 일러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정확하죠? 예. 예언을 주시면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아,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송 목사님에게 송 목사님 요 방송 마치고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 아무개 목사님이 거기 와서 기다릴 겁니다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있다 이거예요. 예. 그것도 예언이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목사님 오늘 퇴근해서 집에 가시면 사모님이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해놓고 기다릴 겁니다. 예. 그것도 예언이에요. 예.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믿죠. 예. 그 예언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저도 예언 때문에 확실히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래지만 그 지금은 이제 역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살펴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것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아, 아주 귀한 그 통찰이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예언에도 종류 뭐 또는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예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한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어떤 저주를 내리실 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도 더하겠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죠. 개인에 관련된 예언이고 때로는 특수한 사건을 예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나온 홍수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장래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 9절에 보면 에돔의 신에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권력을 이루고 있는 예언은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역사적 예언이에요. 그렇게 한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저희로서는 뭐 좀 개인이라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과거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사적 예언, 다시 말하면 그 인류 역사와 관련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언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지구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면밀히 관찰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류의 역사를 예언한 것 중에 가장 최초로 나타난 예언이 창세기 3장입니다. 저 그림은 대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그림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한테 다시 물었어요. 너 왜 그랬느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뱀한테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상징어잖아요. 네. 분명히 그리고 예언입니다. 전부 다 할 것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세계 역사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저 짧은 성경 속에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너는 뱀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성경에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가 원수가 되어서 싸우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사탄의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대리자들이죠.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말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너의 후손을 이제 쓰기 좋게 우리가 용의 후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너의 후손, 이 사탄의 세력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저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차적으로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혈통은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남자와 상관없이 남자의 씨와 관계없이 태어난 한 존재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성경절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사탄은 결국 영원히 멸망당하겠다는 그런 예언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 이건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으로 미리 말씀하신 거죠. 저 도표를 보시면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나오죠. 저기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발꿈치를 상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쪽 발꿈치를 상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사탄 마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머리를 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저 속에 다 들어있고
나머지 예언들은 이제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예. 저희 창세기 3장 15절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네. 범죄한 다음에 바로 네. 선포하신 어떤 면에서 최초의 예언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인간의 이 역사에 관련된 모든 예언이 아주 함축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들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기록, 인류의 역사는 예. 사실 그것에 의해서 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예. 어떻게 성취되는 것가를 예. 보여주는 예.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같은 예. 예언이다 이 예. 말씀 같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예. 또 전체적인 역사의 개관들을 좀 한번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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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서는 우리 예언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이렇게 개념을 좀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2부에서는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 역사적 예언을 좀 더 이렇게 좀 넓혀서 설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